미주리주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연쇄살인 사건이 벌어지자 현지 시장이 범인 체포를 위해 현상금 10만 달러를 내걸었습니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지난 4월 이후 어린이와 청소년 등 12명이 총격 살해됐습니다. 4월 말 2살밖에 안 된 아이가 집에서 엄마와 함께 총격 피살된 사건을 시작으로 6월과 7월에도 각각 3살, 10살 아동이 집 근처에서 총격 살해됐습니다. 이어 지난 23일 밤에도 8살 아동이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잇따른 살해 사건이 일어나자 리다 크루스는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시장이 용의자 검거를 위해 10만 달러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범인을 잡을 단서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한 건당 2만 5천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나선 것인데요. 다만 용의자의 조속한 검거를 위해 현상금은 9월 1일까지만 받을 수 있다며 신속한 제보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달 초 발생한 7살 어린이 살인 용의자는 검거됐습니다.